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 탈출 프로젝트 또 5번형. 최근에 중국 시장 분석 기사에서 과주기 조절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내용을 읽어봐도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이번에 이제 그 과주기 조절 발표 난 다음에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발표한 거에 나오는데 과주기 조절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고서 무슨 소리지? 한참 봤어요.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제 한참 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의 단어를 기존에 있던 다른 단어의 의미하고 엮어야지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어떤 걸 해왔는지를 알아야 지금 이게 뭔지가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한번 드려볼게요. 또 5번형! 중국에서는요. 기존에 뭘 하고 있었냐면은 역주기 조절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이 역주기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뭔가에 이제 반대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많이 쓰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같은 건데 한번 생각해봐요. 경기가 되게 좋습니다. 경기가 너무 좋다 보면은 이걸 더 키우는 것보다는 약간은 제어를 해줘야겠죠. 아니면 이게 뭘 만들어내냐면은 버블을 만들어버리게 될 테니까. 그래서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당국에서 나서가지고 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이런 정책을 씁니다. 세금을 인상하는 거죠. 조세를 많이 걷죠. 그럼 아무래도 이제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세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시중금리를 조금은 높게 유지해줘야지 대출이나 이런 거에서도 약간 좀 제어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를 살짝 찍어누르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을 때 안 좋아지는 정책을 쓰는 거죠.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냥 계속 주저앉게 놔두는 게 아니라 경기를 무언가 끌어올릴 수 있는 무언가를 정책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감세를 쓰거나 아니면은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정부 투자를 크게 늘리거나 내지는 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요즘은 다들 아시더라고요. 양적완화라는 걸 해주거나 이런 걸 해줘야지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경기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써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정책을 쓰고 있죠. 이런 걸 이제 역주기 조절이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부동산 쪽의 문제가 좀 크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부채 문제가 되게 커요. 이거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금리가 낮아지면 부채의 부담이 증가하게 돼요. 반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는데 왜 부채 부담이 증가하지?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돈값이 싸진다는 얘기죠. 금리는 돈의 값이니까 돈의 값이 싸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 칠판 1,000원에 팔 경우 주머니에 손 들어가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이거잖아요. 이 1,000원이 되는 순간 수요가 확 늘어나요. 금리가 10%짜리 대출이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안 받거든요. 무서워서. 0.1%면 뛰어가야죠. 금싸라기 대출이라고 하죠. 대출이 확 늘어나요. 그러면 금리가 낮은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부채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었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높았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이게 하나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되게 컸죠.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좀 돌아서는 것 같아요. 경기가 돌아서게 되면 또 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겠죠. 특히 올해 부동산 가격이 엄청 뛰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정책을 써야 될까요? 너무 뜨거우니까. 역주기 조절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긴축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거나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지준율을 인상하거나 이런 정책을 써야죠. 이게 역주기 조절이에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 그런데 지준율을 중국이 인하를 했거든요. 왜 인하했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주기 조절이라는 단어를 볼 필요가 있어요. 과주기 조절이 이 과자가 그 영어로는 크로스오버더라고요. 굉장히 장기적인 틀에서 바라보는 건데 제가 쉽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과주기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부채를 감축을 해야 돼요.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긴축을 세게 해서 억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억누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부채를 감축해야 되는데 너무 단기에 억누르다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럼 감축하고 또 아무것도 없죠. 죽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부채의 규모를 이렇게 감축을 시키고 싶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쭉 감축을 시킬 때 그냥 감축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일렬로 계속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할 때는 조금 대출을 늘려서 살려주고 조금 괜찮아질 때 확 잡아 누르고 너무 힘들어하면 또 이렇게 늘려서 살려주고 또 좀 괜찮아지고 확 잡아 누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준율을 인하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부채를 줄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준율을 오히려 인하했죠. 반대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사이클이죠. 너무 빠르게 줄여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줄이게 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대응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 관점에서 부채를 줄이기 위한 긴 관점에서 2보 전진을 하기 위해서 1보 후퇴를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는 과주기 조절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5번요. 중국 당국이 과주기 조절이라는 정책을 도입한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아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어느 나라나 성장을 할 때는 두 가지로 성장해야 됩니다. 내수로 성장을 하거나 수출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중국은 어느 걸로 성장을 할 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는 수출 성장이 가장 큰 편이잖아요. 근데 수출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다른 나라가 사주는 거죠. 내 나라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경기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미국도 들어갈 수가 있고 유럽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혹시 이런데 수출에 목매고 삽니다. 근데 어느 날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단어가 들려요. 느낌이 어떠세요? 아, 이런 느낌이 들죠.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터졌대요. 아, 이런 느낌이 들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앉아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성장이 주저앉을 수가 있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전부 다 수출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들 환율전쟁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서 어떻게든 이걸로 성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로 성장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점점 느끼게 됩니다. 인구가 15억이잖아요. 15억 인구인데 수출에 목맨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수로 가야지. 근데 문제가 있죠. 내수로는 성장을 하고 싶은데 현재는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그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들으셨겠지만은 델타 변이 얘기가 나왔죠. 델타 변이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에서도 경기가 급냉할 수 있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걸 내깔려 놔둬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부채는 감축을 해야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부양책을 써서 메워줘야 되잖아요. 완전히 둘 다 주저앉아버리면 다시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전체적인 성장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지준율을 인하하는 것과 같은 1보 후퇴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긴 시기열에서 부채를 감축하고 긴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녹록진 않은 겁니다. 실물 경기가 어떻게 따라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물 경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조절을 해주죠. 그 철학이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긴축이라는 철학이지만 거기에 어긋나는 철학이 나올 수도 있죠. 그게 이제 과주기 조절의 개념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오건영.